이제 다 영리? 네. 아이고. 퇴근하고 오느라 여기 8시에 퇴근을 하시는데 엄청 뛰어왔어요. 이게 뭐야? 초점이. 근데 이건 뭐야? 되게 강렬해. 많이 힐링하고 가는 감성 충만한 밤이었어. 고마워. 감성 충만 맞지? 나 이거 저장 안 할 수도 있어. 이거 오늘 밤에도 별이 밤에 바람에. 어 시끄러. 짜잔. 안녕. 아 뜨거. 다녀올게요. 비가 왔나? 바닥이 촉촉. 분명히 이렇게 다 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이렇게 돼있네. 가르마는 진짜 쉽게 바꿀 수가 없나봐요. 물 묻혀가지고 다시 준비해야겠어요. 깜짝이야. 오늘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.
이게 뭐야? 바람이 너무 많이 든다. 주전 집에 오니까 택배가 와 있네요. 오! 새로운 향을 시도를 해보려고 72원을 샀습니다. 영상으로는 냄새가 안 담기지만 그래도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. 이게 슈가베리 향인데 약간 저희 아빠 차에서 나는 이거는 약간 화장실 방향제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옷에 뿌리는 거긴 하지만 그냥 방에도 막 뿌리거든요, 제가. 나쁘진 않아.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. 72번은 화장실에 뿌리겠습니다. 밥을 먹자. 밥을 먹자. Oh no! 내가 너무 잘리지 않아. Oh! Oh yeah! 오늘 제 친구가 생일이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아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. 똥은 잘 쌌니? 완벽했지. 기특하다야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된 거야? 아우 목 갈라진 거 보자. 보자. 내 춤을 어떡하지? 잘 자요. 안녕. 굿밤.